안녕하세요. 2월 11일 기준 ARK ETF 주요 매매 현황을 알려드릴게요. 특정 종목 추천이 아니고 ARK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최근 매매 내역을 정리하여 유익한 정보를 드리기 위함이니 투자 시 참조만 해주세요. 먼저 ARK Activity ETF 5개를 종합한 전체 탑10을 소개해드릴게요. 부동의 1위는 테슬라로 6.2%를 차지합니다. 2위는 텔레닥 4.9%, 3위는 로쿠 3.9%, 다음은 스퀘어, 진로우, 크리스퍼, 바이두, 인바이테, 트위스트, 쇼피파이 순입니다. 일주일간 순위 변화를 살펴보면 진로우가 5계단, 바이두가 4계단, 쇼피파이가 6계단 상승해서 신규 탑10에 진입했고, 트위스트 바이오는 3계단이 하락했습니다. 다음은 최근 일주일 사이 신규 추가되거나 매수량이 크게 증가한 종목입니다. 최근 일주일 사이 기존 보유 주식수보다 50% 이상 주식수가 증가한 종목은 드래프트킹스, 유니티 소프트웨어, 스냅, 트위터, EXPC, CM생명과학으로 총 6개 종목입니다. 그럼 오늘은 아직 그리 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은 드래프트킹스, 유니티 소프트웨어, CM생명과학 3개 종목을 간단히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소개해 드릴 회사는 드래프트킹스입니다. 디지털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및 게임 회사로 2월 1일부터 ARKW, ARKF에서 매수량을 늘려 보유 주식수가 일주일 대비 167%가 증가하였습니다. 2월 11일 종가는 59.19불로 ARK 평균 매입가 59.37불과 거의 동일한 수준입니다. 두 번째 소개해드릴 회사는 유니티 소프트웨어입니다. 대화형 실시간 3차원 컨텐츠를 만들고 운영하기 위한 플랫폼으로 ARKK, ARKW에서 매수량을 크게 늘리고 있으며 최근 일주일 사이 보유 주식수가 87%가 증가하였습니다. 2월 11일 종가는 125불로 ARK 평균 매입가 121불 대비 3.5%가 높은 수준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회사는 CM 생명과학입니다. 혁신적인 인공지능 의료 시스템 세마포와 합병 스펙 회사로 2월 11일 어제 합병 발표가 있었고 ARK에서도 어제 3,500만 불을 신규 매수하였습니다. ARK 평균 매입가는 전일 종가 22불과 동일하나 현재 프리마켓에서는 한20% 정도 상승한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ETF에 구성된 총 161개 종목 전체 순위를 알아볼게요. 다시 한번 특정 종목 추천이 아니라 제가 조사한 내용의 공유 목적의 영상이오니 투자 결정 시 참조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항상 구독자 여러분들께 재밌고 유익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넘버원 지식공유 채널 랭킹 고려였습니다.